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단순히 여러 사건들 또 여러 인물들에 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군지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절한절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4장 세겜에서 레아의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50장까지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34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다 체험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그 사실을 토대로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 또 2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가 10번 나옵니다.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그거를 추진하고 진행하십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첫 번째가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에 관한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에 관한 부분이 10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첫사람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셈의 9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과 8번 약속을 합니다. 8대 언약을 해요. 8대 언약의 핵심은 첫 번째가 자손이고 두 번째가 땅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도 모리아 산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그것까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델이거든요.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인생을 지금 묵상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격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4명으로 얻고 또 현재까지 11명의 아들과 또 디나를 딸 디나를 얻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격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이제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오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의 역사.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줄기, 원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줄기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격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원줄기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즉 성부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뭐지요? 원줄기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로? 예수로 오신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즉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도 여러 사건들보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귀해서, 야곱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왜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야곱의 인생을 출생부터 76세까지 우리가 봤고요. 또 76세부터 96세, 20년이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그 장소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로 갔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이 밧단 아람에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와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 양과 소와 낙타와 노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에서와 화해할 때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550마리라고 했어요. 550마리는 야곱의 재산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뛰어났으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경쟁,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근데 왜 하나님 축복했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주신 축복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20년째 되던 내 고향으로 가라.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너와 약속한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급히 돌아갔습니다. 길라산지에서 삼촌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소를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그 장소, 즉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부니엘로 정했어요. 그때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으면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됐어요. 완전히 장애가 된 겁니다. 이때가 96세였어요. 147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마지막 후반기 인생은 절뚝거리며 장애인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절뚝거리면서 야곱은 뭘 생각했습니까? 얍복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관절을 탈골시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언약의 증표예요.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영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할례를 통해서 매일 기억해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 너만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후손도 잊어버리지 말라. 할례를 행하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자기의 신분,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마지막 후반기 사역은 절뚝거리며 산 거예요. 그리고 얍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0년 동안 마음속에 걸림돌 형을 만나요. 형은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진멸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에서가 생각하는 야곱은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에서 나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이 늘 속이는 자, 약사 빠른 자, 비열한 자,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소문을 드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근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잊어버렸던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를 속이고 갔으면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거지가 돼야 되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얍복강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첫 인상이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에서의 생각 속에 각인된 야곱은 속이는 자, 약사 빠른 자, 거짓말하는 자, 거기다 부자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옷 입는 것부터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노비와 쫙 거느리고 오고 지금 말하면 도배, 명품으로 도배했을 겁니다. 근데 첫 인상은 뭐예요? 야곱은 밤새 동안 얍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밤새 동안 이 흙바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면 거의 노숙자 수준이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이 돼서 쩔뚝거리며 그 통증으로 온몸은 어떻게 해요? 부어있는 상태. 에서가 생각하는 야곱이 아닌 거예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7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는 정복자나 왕한테 절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골절됐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이 올 겁니다. 스스로는 인사를 못해요. 아마 종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아마 인사했을 거예요. 한 번 땅에 절할 때마다 온몸이 뒤틀거리면서 아마 오랜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 7번 절하면서 그 약한 야곱을 보면서 20년 동안 이 쌓였던 것들이 그 원수, 그 상처가 다 씻어진 거예요. 보세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강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서 내 가족에게 복음 증거하면 영향을 미치겠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편적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무너진 약함, 우리의 질병이라는 약함,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약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와 헤어진 후 야곱은 이 숫꽃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왜? 지쳤으니까. 몸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숫꽃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가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에서 하몰에게, 세겜의 추장 하몰에게 어떻게 해요? 베크시타, 즉 100개 은으로 일부분의 땅을 삽니다. 근데 거처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전달했거든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비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장차 후손들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증표로 막벨라 그를 은 400개 주고 샀거든요. 야곱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분의 땅을 베크시타에 산 겁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세겜은 임시 정착할 곳입니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바로 베들이에요.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땅, 내가 이곳에 무사히 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전에 약속한 그것을 야곱이 잊지 않으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들로 가지 않고 오랜 시간 이 세겜에서 정착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0년이에요. 10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10년이라는 그 기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세겜에서 10년을 정착한 겁니다. 10년. 10년을 정착했다는 건 뭐냐면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게 베델에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 세겜에 정착한 거예요. 자주 이동하니까 지친 거예요. 너무 굴곡의 인생을 사니까 이제는 이 세겜에서 편안하게 자식들과 안정되게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원하는 평안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렸어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식에게 문제가 오면 부모는 움직여요. 경제 문제 오더라도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오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에게 문제 오면 부모는 움직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산 야곱의 인생 속에 드디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는요.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을 세겜을 떠나게 하십니다. 안 떠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주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야곱이 움직여요.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34장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1절에 4절을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정착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06세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는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은 20세 전후들, 혈기 왕성한 그 나이입니다. 이때 디나가 뭐라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딸이라는 건 여자 아닙니까? 다른 말하면 또래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세겜에 많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잠시 거처할 때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히위 족속은요. 함의 후손입니다.
카메우손이야. 다른 말은 피부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은 백인 계열입니다.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이 디나에게도 이 히위 족속 중에 많은 여자 아이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이 세겜에 동화됐습니다. 이 말은 흡수된 거예요. 이 세겜의 문화에, 다른 말하면 이방인들의 문화에, 다신론을 섬기는 이 문화에, 하나님이 없는 이 문화에 자녀들이 서서히 동화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된 거예요. 야곱은 변치 않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지를 않아요. 복음 가진 1세대는요, 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삶은 나중에 문제고 복음 안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2세대는 다릅니다. 금방 동화됩니다. 금방 흡수됩니다.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겜의 추장, 세겜이라는 도시의 추장이,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데, 강간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세겜이 디나를 연연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깊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근동지방의 결혼은요, 개인의 의사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또 이 여자는요, 그 가문의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지금처럼 뭐 아버지가 딸 바보 그런 거 없어요. 여자는 집안의 어떻게 해요?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값이에요. 값. 매매가 됐거든요. 노동력입니다. 가문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노동이요. 노동. 이 노동이 시집을 갔다 그러면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신랑 측에서는 거기에 맞게 지참금을 줍니다. 거의 여자들이 어떻게 20년, 30년 가문의 노동력인데 이 딸이 시집 갔으면 한 명의 노동력이 10년에서 20년, 30년 상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이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근데 남자 측에서 이 여자를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강간을 했다. 근데 이 아이를 신부로 맞이했다. 그러면 더 많은 지참금을 줘야 돼. 그래서 자, 야곱 가문을 향한 세겜 부자의 청혼입니다.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지금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심히 노했다는 말은 불이 붙은 거예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6세 정도 됐고 아들들의 나이들이 20세 전후에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심히 노했다는 것은 직역함은 크게 불 붙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막내딸 누이가 동생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굉장한 분노가 지금 그 오빠들, 11명의 오빠들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붙은 사람 중에서 더 불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이 낳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에게는 자,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하나님이 여섯 명의 아들을 레아에게 주시고 레아에게 딸 하나 주는데 디나입니다. 디나. 그러면 제일 불이 붙은 마음에 열받은 오빠들이 누구예요? 레아를 통해서 난 오빠들이거든. 이게 그 중에서 제일
제일 분노를 많이 느낀 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성격상 분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열받은 거예요. 자, 모세는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해요. 그럼 모세는 뭐냐면, 이 글을 쓰면서 언약의 후손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에서 정말로 야곱 집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의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얍복강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는데 처음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야곱 집안은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언약의 가문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일어났는가? 이걸 지금 서서히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왜 일어났느냐? 보통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가문의 해석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그걸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와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판이에요. 아프지만 발판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골절시켰습니다. 굉장한 통증이고 아픔이고 이제 평생 동안 장애로 살아야 될 큰 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시는 야곱이란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 아프지만 과거를 회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지금 모세는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하몰이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중요해요. 하몰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너희 딸과 우리 아들들이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과 너희 아들들이 결혼하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상호 동맹 관계를 성립하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돈지간을 하자 이거예요. 사돈지간을 하게 되면 야곱의 가문은 평안히 세겜 땅에 정착하고 물질적 축복도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세겜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됩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주장한 건 뭐지요? 결혼을 통해 상호 동맹관계를 만들어서 한 민족을 만들자. 한 민족. 이것은요, 지금까지 이어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하면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거주하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히위 족속은요,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라. 어떻게 함께 거주합니까? 기업을 얻으라. 세겜에서 기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겜이 아니라 야곱의 종착지는 베델입니다. 하몰이 지금 야곱에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과 오빠들에게 건의한 게 뭡니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안 거예요. 내가 강간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내 제안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큰 혼수와 예물을 너희들이 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이 디나를 좋아한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건의한 게 뭡니까?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한 증오심으로 불타 있어서 어떻게 하며 복수를 할까 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세겜에부터 결혼 제의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서 이용한 도구가 뭐냐? 할례. 그 정도로 이 가문이요. 10년 동안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 언약이 완전히 그들 삶 속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할례 예배는 형식화된 겁니다. 나중에요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개개인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갖고 와라 했을 때 자녀들이 호주머니에서 자기 장막에서 갖고 온 게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수호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것은 하나의 형식화된 겁니다. 이것이 2세대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에요. 1세대들은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받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즉 흑암의 세력에 속했던 인생사에서 복음 깨닫고 복음의 인생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그런 아픔과 경험과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진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세상에 동화됩니다. 세속화돼요.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거거든.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 이 말은 내 몸에서 창세기 3장에 이 언약을 이어갈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때가 86세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하도 잊어버리니까 내 몸에 흔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기억하라. 이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표면적으로 보면 꼭 언약의 백성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히위 족속 즉 함과 셈족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복음 가진 자가 하나 됩니까? 색깔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기도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복수심에 차서 저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례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이 만족하게 여깁니다. 좋게 여겨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죠? 그 당시는 추장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었어요. 다른 말하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과 우리 희위 족속과 하나 되는 가문과 가문이 연결하는 도구로 생각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남자들의 할례는요,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겁니다. 그럼 뭐 할 거 하면 되지. 자, 하몰과 세겜이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시킵니다. 자,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몰과 세겜이 어떻게 설득하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와 친목하자. 야곱의 가문과 우리 희위 족속들이 서로 친목하자. 그리고 그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매매하게 하자. 그러면서 서로 결혼시키자. 사돈 관계를 맺자.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얻을 것인가? 그들과 우리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우리 땅에 같이 거주하고 같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왜? 불신자는 이익 중심으로 살거든요. 우리는 영적 중심으로 삽니다. 육신적으로 포기하더라도, 물질적 손해보도 영적이 도움된다면 서로는 포기하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의 이 뇌구조, 생각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23절에 하몰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엄청난 거거든요. 희위 족속이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살았지만 야곱이 가진 재물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33장에 보니까 에서를 위해 550마리의 어떻게 해요? 예물을 준비해서 주지 않습니까? 550마리는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당시 한 사람의 이 매매, 사람이 매매가 됐거든요. 이게 은30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은30이고 좀 약한 사람은 은20개예요. 이 말은 소 한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소 짐승 550마리를 줬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몰의 전략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한 민족을 누리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 흡수 전략이죠. 흡수 정책. 이게 사단의 정책이에요. 이걸 우리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겜이 내건 구실은 뭡니까? 한 민족 되기를 원한다. 흡수 정책이에요. 흡수 정책. 이게 세속화거든요. 이게 1세대는 좀 약합니다. 세속화되는 게 1세대는 세속화되는 게 좀 약해요. 왜? 복음 깨닫기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버려졌고 또 내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한 희생이 있거든요. 근데 2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는 쉽게 동화됩니다. 500년 전에 저 유럽에서 종교교육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1517년? 근데 500년이 흐른 저 유럽은 2%도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500년이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언약이 심해진 거예요. 흡수정책.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흡수정책의 사단이 쳐놓은 도구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대로 살기를 원해.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살기를 원해. 자랑할 게 없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에 자랑하고 싶어. 이것이 사단이 세속화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입니다. 여기에 이 세대들이 다 오염된 겁니다. 하몰도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희위 족속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 되던 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더 복수심이 찬 겁니다. 그 중에서 시몬과 레이가 굉장히 선동적이고 분노를 잘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 때, 3일째 되던 해, 다 죽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 시몬과 레이 단둘이서 그 많은 남자를 죽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길러온 장정들과 함께 수행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에도 손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은 3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것도 몰래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읍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의 복수를 한 거죠. 즉 할례 의식을 통해서 복수의 살인 도구로 할례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잡고 히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다 가서란 말은 뛰어갔다는 거, 노략했다는 거, 노략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희위 족속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성경은 노략했단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언약의 가문이 복수심에 차서 남자를 다 죽인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 외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형제들이 노략질한 겁니다. 언약의 가문이 아닌 도적대의 모습이에요. 노략했다는 건 뭡니까?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무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 이게 도적대 아니겠습니까? 살인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약탈 끝까지 저리는 아주 잔인하고 추한 모습이야. 이게 언약의 가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허벅지 관절을 통해서 온몸이 부서지니까. 너무 지친 인생을 사니까. 신경을 못 쓴 게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 못 쓴 거예요.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다 성장하겠지. 그 야곱의 생각이죠.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최고의 복된 선민들이 할례라는 가장 메시아 사상이 강한 이 언약이라는 이 도구가 살인 도구로 이용당하고 자녀들이 지금 물질에 완전히 빼앗겨서 도적대처럼 노략질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마 야곱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10년이란 인생 속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내 육체를 치유하고 내 지친 몸을 회복하고 쉼을 얻는 그때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완전히 물질에 장악된 도적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전락한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합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찌꺼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 스탑이에요. 스탑. 분노가 오더라도 복음은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다. 이 말은 언약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에 쌓아져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약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도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이 자녀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를 낸다는 증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 퍼지면은 반드시 복수가 옵니다.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이 말은 구속사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들은 게 없어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야곱이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속화에 빠져서 본능적으로 살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일을 추진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예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 가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야곱은 세겜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10년 거주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평안을 깨뜨렸는가? 야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이 언약을 야곱이 10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평안을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면 계약을 기억하는 선물일 수 있어요. 늘 기억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기 전 3, 4년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우서 아닙니까? 디모데는 아들입니다. 마지막 노인 바울이 죽기 전 유언의 메시지를 한 장의 편지로 적은 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는 4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이 말은 내가 너와 만날 때까지,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만날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개인이 성경을 읽어야 돼. 권하는 것과 퍼블 리딩 권하라 이거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어라. 권해라. 그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읽으라고 권한 다음에 교회에서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가 중얼거리며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라. 원줄기 중심으로 가르쳐라 이거야. 구속사 중심으로 가르쳐라. 그냥 이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여기에 전념하라.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왜?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일수록 복음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읽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가르쳐라. 너가 읽은 거 그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라. 여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전념하라는 겁니다. 전념하지 않은 순간 자녀들이 세속화됩니다. 평상시는 모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결혼할 때 터집니다. 결혼 후에 터집니다. 그때 울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골방에서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는 것과 또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과 또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한 시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4장을 통해 깨닫게 하여주시고 발견케 하여주시고 이 가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